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중재한 수용, 막판 네. 절충입니다. 네. 폭주기관차가 멈췄습니다. 박병석 이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던진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먼저 받고 격론 끝에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드디어 합의안이 만들어진 셈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려가더니 갑자기 네. 손을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중재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중재한 내용은 사실은 이 저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성은 그대로예요. 다만 6대 중대범죄를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대범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두고 나머지 4개를 빼낸다는 거고요. 이것도 한시적이라는 건가요? 네.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한시적으로는 유지한다. 이런 대목이고 그리고 그동안 얘기 나왔던 한국형 FBI 이게 뭐냐 그것을 앞으로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중수청에 대해서 입법을 해라 대안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의 주장안이 크게 빠진 건 없고 오히려 좀 단계적으로 가게 돼 있고요. 3개월 유예를 민주당도 얘기했는데 4개월 유예 후에 시행이라든가 이런 대목들이 조금 변화되어 있습니다. 네. 4월 국회 처리도 못 박혀 있던데요. 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맞습니다. 절차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안건소위에 올라가 있는 건 철회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재안을 이 법조문으로 다듬어서 이것을 아마 법안심사를 거친 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하게 된다면 예정했던 다음 주, 뭐 28일 전후 이 국회 본회의에서 4월 국회 통과가 되고 민주당의 예정대로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지금 속도는 아마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표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이 부분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금 대검의 입장이 궁금했는데 강한 반대가 나오면서 지금 뭐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를 냈고요. 거기에 이어서 서울고검장, 이성윤 고검장입니다.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대검 차장까지 사직서가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다 직을 던졌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잠시 뒤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대화로 대결 넘어야. 네. 친서 교환 소식이죠? 네,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인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좀 험하게 나오고 있고 물론 태양절은 군사 퍼레이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병식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한미 군사 훈련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2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튿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또 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고 이 북한도 이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뭐 대규모 열병식 예정돼 있고 긴장이 높아지는데 네. 한라인은 가동이 되고 있는 거군요. 가동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훈훈한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전 마지막 친서이다.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가 목표 단계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아쉬움이 분명히 남지만 큰 성과를 이뤘으니 그것을 통일의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자. 퇴임 후에도 나는 잊지 않겠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노고를 상당히 평가한다. 우리도 잊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와중에도 노력하면 남북관계의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정권 2학기에 모종의 차기 정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인수위도 반응이 나왔죠. 인수 입장도 나왔는데요. 원론적입니다. 자, 비핵화를 통한 이 어떤 평화와 발전만이 어떤 민족의 대의가 될 것이다. 이런 비핵화를 입장입니다. 통한.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죠. 네. 전제가 비핵화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도가 확실히 좀 다르죠. 네. 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군요, 또. 화가 납니다. 또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일본이 외교 청서를 해마다 4월에 내는데요. 자, 올해도 4월이 돼서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기에는 첫 번째 외교 청서가 나온 건데 여전히 독도는 뭐 이게 국제법상 역사적으로 일본 땅인데 이 대한민국이 이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정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 당장 일본 총괄공사 초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는데 자 문제는 이게 지금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주 일상타반사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달 되면 또 국방백서 나오죠. 또 나오는데 거기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 와중에 네. 또 야스쿠니 참배했어요? 예, 무려 집단으로 102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고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가진 않았지만 공물을 복납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 아베 전 총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찾아갔습니다. 여섯 번째고요, 벌써. 그리고 나서 자신이 러시아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심경을 생각하면서 참배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게 죽이기 전도된 얘기 아니냐. 일본은 명백하게 침략군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진주만을 먼저 때리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전범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전쟁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의 입장이었던 거죠. 침공에 들어간. 근데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참배를 했다고 하니 참 이게 주객전도, 역사 왜곡, 황당함 그 말길이 없네요. A급 전범들의 위패에 고개를 숙이면서 네. 전쟁 피해자들을 생각했다.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 뭔가요? 자, 홍남기 부총리도 퇴장. 네. 뭐냐면 지금 이 워싱턴 DC에서 IMFC,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국제통화기금위원회, 여기는 이제 여러 나라의 재무장관과 또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하는 회의예요. 그리고 G20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18개 국가, 6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자,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러시아 대표가 연설하는 순서가 와서 연설을 하자, 18개 국가 중에 12개 국가, 6개 국제기구 중에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3분의 2가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퇴장을 했는데, 전날 G20 회담에서도 비슷한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홍남기 부총리 퇴장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이게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 이런 게 없었고 협의된 건 아니었다. 네, 다만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항의 표시를 명확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우방국들과 함께 자리를 나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반전 메시지 행동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는 걸 네. 일본에서 좀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